처음엔 무서운 이야기 몰아보기. 나는 오늘 학교에 지각했다. 지각한 벌로 방과 후 혼자 미술실 청소를 하게 됐다. 청소를 마치고 나니 벌써 해가 져서 주변이 어두컴컴했다. 빨리 집에 가려고 서두르는데 못 보던 그림이 벽에 걸려있었다. 우와 예쁘다. 초상화 속 소녀는 눈이 아주 커서 마치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. 계속 보니 뭔가 무섭네. 빨리 집에 가야지. 미나야, 네가 어제 미술실 문 잠그고 나갔지? 네? 네! 미술실에 걸려있던 그림이 사라졌어. 네가 청소하던 때에는 그림이 있었니? 네, 있었어요. 그게 사라졌다고요? 그런데 그 그림 비싼 건가요? 그 그림은 잠자는 소녀라는 작품이야. 내 지인인 화가가 자신의 딸이 잠자는 모습을 그렸는데 그 딸이 얼마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. 화가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 잃어버리면 큰일인데. 아, 그렇군요. 선생님, 작품 이름이 뭐라고요? 어느 날 여자는 남자의 집에 초대받았다. 와인? 지금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? 부인을 3명이나 이런 주제에. 남자의 말에 여자는 울컥했다. 괜찮아요.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요. 그런데 전 부인은 어쩌다가 돌아가신 거죠? 남자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. 첫 번째 부인은 심장발작, 두 번째 부인도 심장발작으로 죽고 말았어. 딱하기도 하지. 그럼 세 번째 부인은? 세 번째 부인은 계단에서 굴러 목이 부러지고 말았지. 여자가 놀라 물었다. 계단에서 넘어지다니. 술에 취약이라도 했었나요? 남자가 대답했다. 아니, 그녀만 술을 마시지 못했어. 친구들과 다 같이 백화점에 가기로 했다. 아싸! 오늘 가서 옷 완전 많이 사야지! 아, 택시가 왜 이렇게 안 잡히지? 한참 기다린 후 택시가 왔고 나는 조수석에, 친구들은 뒷자리에 탔다. 잠시 후 친구들은 갑자기 크게 웃으며 떠들기 시작했다. 별로 웃긴 이야기도 아닌데 아주 시끄럽게 웃길래 이상하다 싶어 뒤를 돌아보니 친구들은 표정이 굳은 채로 웃고 떠들고 있었다. 잠시 후 신호가 걸리자 나 저 가게 옷 사고 싶어! 기사님! 저 여기서 내려주세요! 야, 저기 싸구려잖아. 백화점 하면 예쁜 거 더 많아. 그냥 가자. 아, 나 저 옷 진짜 사고 싶단 말이야! 그래! 나도 저기 보고 싶어! 내리자! 아, 진짜 택시도 겨우 잡았는데 그냥 가자니까!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친구들은 미친 듯이 뛰어갔다. 야! 너네 왜 그래! 야! 너 차에서 난 소리 못 들었어? 무슨 소리? 저 소리를 들었으면 다 같이 내려갔을 텐데. 언니 아주 좋은 녀석들이구만. 하루는 재택근무 날 회의가 잡혀 화상회의를 하게 됐다. 나를 포함해 총 4명의 직원이 화상회의실에 모였다. 자, 그럼 시장조사는 이 대리님이 맡아주시고. 어?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었다. 갑자기 왜 웃어요? 아무것도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뭐야? 다음날 회사 탕비실에서 어제 그 신입사원과 마주쳤다. 데이씨, 어제는 회의 중에 갑자기 왜 웃은 거예요? 죄송합니다 팀장님. 어제 회의 중에 팀장님 사모님이 카메라에 찍힐까봐 팀장님 뒤로 바닥을 기어서 나가시더라고요. 그걸 보고 무심코 웃어버렸어요. 뭐? 왜 그러세요 팀장님? 난 미혼이고 우리 집에 나 혼자 사는데. 야, 나 로또 샀다? 내가 올해 운수가 아주 대박이거든. 뭐 좋은 일 있냐? 얼마 전에 점 봤는데 점쟁이가 나 올해 대박 터진대. 그런 걸 믿냐? 아, 진짜라니까. 야, 그럼 나 간다. 나 점쟁이들 순다 사기꾼인데 그걸 믿냐? 뭐라고 하는지 들으나 보자. 어서 오시오. 아, 저희 형 운세 좀 보려고요. 형 이름이랑 나이가 어떻게 되나? 아, 홍. 35살이요. 사실 내겐 형이 없고 내 이름과 5년 후의 나이를 말했다. 이 점쟁이가 무슨 헛소리를 하나 봐야지. 그 형님이 지금 건강하신가? 네, 건강하죠. 너무 건강해서 다리죠. 형한테 꼭 몸을 소중히 하라고 말해줘. 점쟁이는 계속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더니 급기야 땀까지 흘리기 시작했다. 왜 그러시는 거죠? 우리 형한테 무슨 일이라도. 자네 형은 운세대로라면 5년 전 오늘 죽을 운명이었어.